안녕하세요. 세상을 살아내는 지적 안목, 3살 제안의 지유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데 알아두면 선택의 순간 열쇠가 되는 지적 안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사 미세먼지로 고민이 많으시죠,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호흡도 곤란하고 피부도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머리숱 빠짐 고민남을 모시고 만성 건조녀인 제가 둘이 같이 건조함과 머리숱 빠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평생 머리 빠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건조함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던 고민남이 나오셨고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성 건조였던 건조녀입니다. 건조녀와 고민남이 이야기를 이끌어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대, 20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신경을 쓰여도 견딜만 했는데 갑자기 뭐 머리숱 많이 빠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얇아지고 피부도 갈수록 건조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요. 그죠? 예, 이제 40대가 되니까요. 머리카락도 원래 가늘었는데 더 가늘어지고 탈모도 심해지고요. 피부 건조함도 좀 심해졌어요. 제가 평소에 좀 자주 씻는 편이에요. 하루에 샤워를 두 번 정도는 하는데요. 저보다 자주 하시죠? 예, 어떨 때 세 번도 하시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하고 이제 수돗물로 하잖아요. 일반 수돗물. 하고 나면은 많이 건조하고 가렵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희의 그 피부 고민과 머리숱 빠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은 물이 아닌가. 우리나라에 있는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들은 소독이 돼야 되니까 염소 성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염소 성분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고 아토피의 원인이자 건조함의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몸에 좋은 물로 샤워를 하면 그거야말로 웰빙이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크레와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샤워 연수기입니다. 샤워기 헤드와 여기 이제 필터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샤워기에 연결을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 샤워기 연결하는 것처럼요. 크기도 다 맞죠? 네. 네. 몸체 부분만 교환해서 쓰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샤워기에 요 장치만 달아주면 먹어도 되는 물로 샤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요 샤워기를 다는 순간 이제까지 써왔던 에센스, 보습제 이런 것들에 들어갔던 비용을 그냥 이거 하나로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안에 필터가 정수기에 들어가는 필터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 물로 샤워하는 그런 효과가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써봤는데 피부에 닿는 촉감도 다르고요. 건조함도 많이 덜해졌어요. 가려움도 전혀 없어지고요. 머리 빠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두피가 열받으면 되게 많이 간지러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붙는데 되게 상쾌하고요. 네. 정수의 효과가 있어서 네네. 녹물 제거와 염소 제거를 해주니까요.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 샤워할 때 주로 양치하시잖아요. 제가 일반 수돗물로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헛구역질이 나왔었는데 이 크레와 연수기를 쓰고 나서는 전혀 그런 증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양치가 끝난 이후에 입안이 정말 건조하면서 그러한 건조함이 입냄새의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크레와 연수기로 양치질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건조함을 못 느끼겠고 해소가 되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물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샤워하는 순간에 크레와 연수기를 항상 옆에 두시고 생필품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에센스와 로션의 압박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크레와 연수기 좋아요.